다음번에는 꼭 이사님들의 심을 거쳐주십시오. 예. 본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네! 지금부터 DRI 열정 특강쇼 제5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네. 어떻게 반응하실까 했는데, 역시나 대단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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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지금 이 바쁜 시국에, 여기 괜찮으십니까? 네. 와, 진짜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가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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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네. 표정이. 제가 오늘 이제 늘 뵀던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자꾸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뭔지. 자꾸 젊어지시네요. 오늘 저는 남편 생일입니다. 미역국 뭐 이런 거 없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경산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집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특강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가정을 책임지고, 지금 이 순간에는 리더님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쫓겨나면 좀 책임을 져 주십시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국종. 네, 돈이 많고 적음,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 네, 이국종 교수님이신데요. 정말 사람의 생명을, 진짜 저는 이분을 한마디로 진짜 의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의사는 아니에요. 제가 일명 야매 의사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의사는 아닌데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 진짜 또 아침이야? 나 또 출근해야 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나 진짜 내 생활에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 2년 전에 진짜 고민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을 딱 만나고 가치, 신념, 행복한 삶이 어떤 거를 알게 됐습니다. 아마 리더님들도 이분을 만나고 삶에 알게 모르게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늘 고마움을 표현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멋진 남자, 그리고 디아라의 정신적 지주이시죠. 이분의 한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대성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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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과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뭐 옴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아, 가을의 문턱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김종원 리더님과 변장한 리더님, 이기원 리더님 요 세 분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이 특강쇼에 제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앉아있던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오늘 너무 설레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또 재밌는 이야기로 가득할 그 시간이 벌써부터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열심히 호응 많이 해주고 박수도 엄청 크게 치고, 재미있게 이 시간을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1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대. 오, 유영심 리더님 10대. 아, 10대가 많으십니다. 20대. 20대. 마음은 20대. 인정합니다. 20대. 30대. 30대. 와, 예. 오. 이제 우리 리더님 확실하십니까? 예, 확실합니다. 40대. 40대. 저 40대. 오. 50대. 야, 대한민국에 10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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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없으십니다. 30년 뒤에 60대. 그렇네요. 네.
대한민국의 10대부터 60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DRI만의 와 진짜 멋진 저 뒤에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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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유아 영유아 네 영유아. 진짜 예. 멋진 DRI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DRI 또 한 분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 일을 수료하시고 홀로 몇 달을 리더협회를 이끌어 오시다가 이제 홀로. 임원진들도 다 구성이 되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분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끈끈하게 모일 수 없었을 겁니다. DRI 리더협회의 회장님이신 변장한 회장님의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변장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무지 영광입니다. 오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DRI 이대성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살아있는 가치를 또 공유를 하고 오늘 정말 또 재미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되거든요. 행복하셔야 돼요. 살아가는 그 행복을 모토로 해서 또 강의를 또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소중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이고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사랑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즐기는 그런 즐김으로 또 추석도 맞으시고 또 가시면 그 즐거움을 남들에게 나눠주시고 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DRI 협회를 통해서 더 멋지게 더 내놔 또 가치 있고 남들에게 더 베푸는 그런 DRI 협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PPT에 상관없이 우리는 진행을 갑니다. 네. DRI의 이대성 강사님, 변정한 회장님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열정 리더님들. 우리가 없다면 이 협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열정 리더다 할 건데요. 오늘 또 기타를 들고 오셨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네, 치과로 치셔야 됩니다. 네. 네 가사를 제가 저 앞부분만 하려고 일부만 올려놨는데 옆에 하실 때 흥얼흥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사실은 다 안 나지만 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타 치시는 거죠? 두 분이서 기타 치시는 거죠? 기타 기대네요. 미리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센스가 부족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가사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 것 같아. 한때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 앞부분만 들어보면 나는 열정이다. 시작. 나는 열정이다.
대창 계속 네 멋진 반주를 해주신 이대성 강사님과 멋지게 노래를 불러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아라의 역사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2016년 10월 15일 날 시작을 해서 네 분의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배종호 강사님 자리해 주셨네요. 네. 2탄은 2017년 4월 15일에 저희가 진행을 했고, 또 네 분의 강사님, 2탄을 변장한 회장님이 해주셨고, 이순도 강사님도 오셨고, 지금, 네, 강의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3탄은 2017년, 우리 얼마 안 됐죠? 7월 1일 날 3탄을 진행했는데, 박정순 강사님, 배종우 리듬 또 하셨네요. 와, 진짜 많이 하셨네요. 또 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양보해주세요. 그리고 또 포항에서 또 시간을 특별히 할애를 해서 우리 또 멋지게 MC를 맡아주신 김진행 리듬님 또 오늘 포항에서 오셨어요. 아, 네. 포항에 진짜 열정 여신으로 인정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4탄, 우리 8월 26일 날 뜨끈뜨끈하게 아직도 그 느낌을 느껴지시나요? 네. 너무 감동적이었죠. 네, 사랑, 재미, 도전으로 해서 송경자 강사님, 우상재 강사님도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디아라를 통해서 또 무대에 서보는 자리를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제5탄 9월 30일! 지금 두 강사님이 웃고 계시지만 웃는 게 아닐 겁니다. 저희는 알잖아요. 네. 그래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람인지라.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재미 꼬록꼬록 나는 인생. 네. 이분 누구시죠? 김정은. 제가 이렇게 못생겼나요? 모르십니까? 아니, 까리. 뇌는 닮았어요. 뇌가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리까리 아저씨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왜 태어났냐고 물을 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리더님들? 시작!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행복하십니까? 리더님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디아라이 뵐 때마다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제 삶의 소중한 인연들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덕분에 네 리더님들도 늘 행복하시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네. 리더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디아라이가 추구하는 거 인성, 실력, 전달 능력. 착하게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실력도 있고 그 실력을 우리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죠? 예.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선한 에너지를 우리 주변에, 가족에게, 이웃에게 마음껏 나누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MC 잘 먹자! 그래도 우리는 안 되신다! 어우, 깜짝이야! 그래서 리더님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 네, 실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가 24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아, 정말 짜증나고 불행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뒤로하고 정말 소중한 24가지의 가치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진정한 리더로 우리는 거듭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저기 윤용식 리더님하고 엄정화 리더님은 저희랑 자주 하기 때문에 이미 리더세요. 우리 두 분 리더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저 나이에 저 자리에 못 있었을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디아라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좋은 말 다 했습니다. 좋은 말. 네, 밑에 제일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일상을 사는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일상을 사는 사람. 우리는 리더이면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상에 올바른 가치에 집중해서 진정한 리더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뜨겁게 달아오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됐습니다. 아, 역시 대한민국의 이런 청중들이 어디 있어, 진짜. 맞아요. 최고십니다, 최고. 8대 문화를 우리 또 이대성 강사님께서 만드셔서 저희와 함께 나누어 주고 계신데요. 대한민국을 팔팔하게 팔팔 끓는 열정 문화. 네. 이미 인연을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사후 세계에도 만나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네, 마음을 잡고 계십시오. 우리 사후 세계에도 DRI를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윤회. 역시 또 절에 다니시니까 성경사 리더님이 윤회의 윤회. 네, 좋습니다. 윤회 좋고 또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나요? 부활. 아, 부활. 좋습니다. 윤회하고 좋은 거 다 하자고요, 우리가. 좋습니다. 네. 태극기를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처음에 용기가 안 났어요. 자꾸 물어봐요. 아니, 그거 뭐예요? 근데 이미 이제 제 주위에는 태극기를 다 알거든요. 이번에 이제 명절 되어서 또 시골 가면 어른들이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아닙니다 얘기하고, 대한민국을 늘 사랑하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저는 최고의 리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태극기 다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태극기 달기를 생활합시다. 오, 멋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우상재 리더님을 통해서 진로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친구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얘들이 좀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아무도 안 물어봐줘요, 얘들한테.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고 싶어? 너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안 물어봐요. 공부만 얘기해, 공부. 이번에 몇 점? 아, 그래서 애들한테 진짜 미안했어요. 우리 타스 교육 시스템 아시지요? 생각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우리 리더님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디아라이는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리더님들 존경합니다, 진짜 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셔, 또 실천하셔, 또 거기에다가. 오, 실천을 하시고,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미치겠다. 특징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한 단계 지금 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이 많이 우리가 전달해서 우리 가깝게는 대구, 대한민국이 행복하도록 노력해보자고요. 자, 제가 와, 진짜 이대성 강사님 혼자만 행복하지 말고 좀 같이 행복하시죠. 아니, 자기만 맨날 웃고 다녀. 제가 어느 날 이분을 뵀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혼자 너무 신나고 막 웃고 다녀. 나는 좀비처럼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같이 좀 행복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강사님이 만들어주시면 제가 제 주변 사람도 그렇고 꼭 하고 싶어요. 진짜로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몇 개월의 힘든 시간들을 집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 만들어서 이 DRI 과정을 만드셨어요. 진짜 대단하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기, 2기 쭉 많은 분들하고 우리 변상환 회장님은 2기를 또 수료하시고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지금 5기, 6기까지 다 하고 7기, 8기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DRI를 거쳐갖고 삶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오고 계십니다. 그 이거 야매 의사 맞다니까요. 사람 살린다니까? 맞죠? 네. 와. 아우, 협회 또 우리 진행하는 것도 보여.
해야 되잖아요. 저희 워크숍도 한번 했잖아요. 진짜 재밌었거든요. 다음에는 더 많은 리더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기 참석하신 분. 네. 오,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모든 리더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해서 스마트 DRI부터 코코로 블루 DRI까지 전국에서 이제 DRI가 조금씩 조금씩 더 전파되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에 집중을 하면서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길게 하면 이대성 강사님이 종을 칠지도 모릅니다. 자 빨리빨리 하고 본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열정 리더의 다짐 하면 손을 열정 리더의 다짐 하면서 올려주십시오. 열정 리더의 다짐. 열정 리더의 다짐. 나는 해서 큰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대한민국의 열정 리더로서 아래상을 엄숙하게 선사합니다. 하나 사생과 신체를 세분화하고 숙제를 잘하겠습니다. 하나 지금부터 나의 삶을 느끼게 되는 지식과 부드러움을 철저하게 버리겠습니다. 하나 언제나 웃는 표정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나 큰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은 행복해 여러분들 가슴으로 열정 리더가 되겠습니다. 와 죽인다. 여기 50주 마스터 와 멋지십니다. 네 아직 자리에 앉으시면 안됩니다. 1번부터 해서 순서대로 쭉 한번 읽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인턴 받기보다 인턴에 준다. 만나는 사람에게 충고하지 않는다. 매 순간 기다리다 여기며 감탄한다. 독서와 자세를 생각한다. 기록보다는 느끼려 노력한다. 타인을 가르치지 않는다.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에 집중한다. 만나고 헤어질 때는 어디를 생각한다. 하루에 몇 번 이상 미소 짓는다. 와 멋지세요. 다리 안 놔주시지. 옮겨야겠다. 자 진행 원칙 네 가지만 간략하게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 내보십시오. 우와 이재구 리더님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건 잘 못하겠네요. 좋다가 하나 있습니다. 아 좋다. 네 좋습니다.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강의 후에 이제 우리 리더님들께서 붙여주신 거 즉문즉설 진행을 하게 궁금한 거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더님들의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롭게 어떤 거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요. 또 네 편안하게 네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 또 소감문은 평생의 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해 주시면 우리 두 오늘 강의를 해주는 강사님들한테 멋진 선물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가지 지켜주실 겁니까?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와.